안녕하세요,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수성구 황금동입니다. 어린이 세상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동네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유튜브에서 한 번쯤은 다 봤을 만한 그런 내용의 건물이에요. 왜냐면 현재 주인분이 일단 손해보고 파시고, 그리고 매매 가격으로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사실 요새 찍을 게 없습니다. 정말 나와야 될 물건들은 현재 또 다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왕 보여드리는 거 막 찍는 것보다 그래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 이런 건물도 그날 그래도 있구나, 괜찮구나 라고 느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들도 찍는 시간도 허비하지 않고, 이렇게 더운 날 특히나 대구 더덥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름 뭔가 효과가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촬영에 나왔습니다. 앞에 많은 분들이 촬영을 했지만 또 살짝 잊혀져 갈 때, 요 건물 괜찮았지 하고 잊혀져 갈 때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라고 난 준비를 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건물은 8m 도로 접하고 있는 신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건물 제가 신축 때 건물 주인 세대랑 말끔하게 촬영을 한번 했었는데, 내부 내용도 상당히 괜찮아요. 이제 주인 세대 거주하실 수 있는 부분도 아주 깔끔하고, 또 조명도 예쁘게 잘 돼 있고 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인분도 주인 세대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왜 매매가 안 되냐 보니까, 일단은 현재 나와 있는 금액, 주인분 손해보고 파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가격 절충은 일단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모르죠. 뭐 실제로 내가 사겠다, 조금 깎아달라 하면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좀 깎아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들기도 한데, 지금 현재 주인은 아주 볼 같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대출 부분이 다 상환을 하셨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분 못 풀어내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대출에 대한 부분은 저는 충분히 풀어둘 수 있기 때문에 인수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건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외벽은 이것도 타일의 한 종류인데 롱브릭 타일이라고 하죠. 굉장히 좀 느낌 있는 외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가가 두 개가 빠져 있는 게 참 매력 있습니다. 여기 네일샵, 그리고 우측에는 뭐 베이킹, 뭐 빵 같은 거, 뭐 쿠키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업종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장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커튼은 이렇게 쳐져 있고요. 저는 1층에 이렇게 상가가 두 칸 정도 나오고 월세가 100만원 이상씩 받쳐주는 건물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 그만큼 활용성 있게 알차게 구성을 해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1층에 상가 두 칸 아니면 1층에 월세가 100만원 이상 나온다 그러면 그런 매물은 그래도 수익을 좀 잘 받쳐주는 건물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건물 측면은 레뉴얼 스타코 등 하는데 아무튼 드라이비트의 한 종류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은 건물 전면으로 봤을 때 제가 있는 게 우측편인데, 이쪽으로는 주차 4대가 주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 안쪽에는 CCTV도 뒷담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셨네요. 뒤쪽에는 조경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꼼꼼하게 관리를 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현재 주인분이 거주를 하셔서 그런지 이런 분리수거, 이런 쓰레기 관리는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건물의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세입자들, 내 집에 공실이 생기는데 이사를 들어오려고 부동산 손님을 데리고 와요. 근데 쓰레기장이 막 지저분하다 그러면 그 집은 계약될 확률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 관리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건물 입구는 일단 또 상가가 이렇게 있으니까 세입자들도 뭔가 안심이 드는 것 같아요. 자, 내부 들어오면 자 이렇게 노출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런 걸 보니까 집을 덜 짓나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마감의 일종이에요. 콘크리트로 건축물을 올리고 깔끔하게 이렇게 면을 미장을 해서 이렇게 홈 하나하나 타공을 했는 겁니다. 이게 또 마감의 한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어찌 보면 뭐 크랙이 나중에 생겨서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는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크랙은 쉽게 가지 않고 오랫동안 이 컨디션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깔끔하고 뭐 타일 터지거나 타일 보수한다거나 그런 걱정은 없는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인데요. 2층은 모두 방 한 개 그리고 거실 한 개 있는 풀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 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3층은 3룸인데요. 3룸은 두 가구 이제 들어가 있고요. 요즘에는 여기 비디오폰도 세입자분들의 보안을 생각해서 많이 시공을 하더라고요. 여기 이런 부분 보시면 여기 가로 이렇게 크랙이 아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수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초에 할 때랑 다시 보수를 하면 이런 흔적이 남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충분히 보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실 건 없고, 제 뒤에는 여기 주인세대, 여기가 4층이죠. 주인세대 옥상까지 단독 옥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주인세대입니다. 현재 주인분이 거주를 하시고요. 손님 있으면 내부까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도와봐 드릴게요.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는 7인승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고요. 티센그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게 뭐 공기청정 등 이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 엘리베이터이고요. 자, 오늘 건물, 이 건물은 이제 주인분 초기 매매 가격 16억 1000만 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금액이 다운이 돼서 뭐 손해를 보시는 거죠. 손해 보시고 13억 9천에 나와 있는 아주 아주 좋은 조건에 있는 건물입니다. 위치는 이쪽에 또 수성구청이 또 가까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동네도 계속해서 이런 데 수요자라든지 거주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입지예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여기 황금동에 개인 사정상 정리를 하셔야 되는 매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역은 마지막에 띄워놓을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